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대표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